네, 여기는 신림역에서 5번, 6번 출구 쪽에 있는 면식은 적당히 있지만 크기가 아주 넓은 원룸입니다. 가격은 1,050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얘기해서 1,050도 되고 500에 50까지도 되고 2,000에 40은 한번 부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가 커서 요즘에 나는 신축급이 아니더라도 크기가 큰 방이 좋다 하신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60 나옵니다. 3m 60 나오고 여기 싱크대 여기서부터 한번 재보겠습니다. 싱크대 여기 이 라인에서 저 벽까지가 4m 70 나옵니다. 매우 크죠? 그래서 신축 원룸은 사실 이 사이즈면 월세 한 7, 80? 그 정도 갈 거고요. 면식이 좀 있다 보니까 가격 좋고, 제가 봤을 때 가격 아주 괜찮습니다. 에어컨 있고요. 가스레인지, 냉장고 있고,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 조그만한 공간. 그냥 짐 박스 같은 거 쌓아둘 수 있는 보일러실이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새로 내부 싹한거 같아요. 되게 깔끔하죠? 세탁기도 있고, 창문도 있습니다. 원룸치고 화장실도 크고, 아마 예전 집이라 세탁기를 화장실에 둬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큰것 같습니다. 관리비는 3만 원에 수도만 포함이고요. 인터넷이나 그 전기, 뭐 가스는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이 흔치가 않습니다. 요즘엔 다 작고 깔끔한 집이 대부분이고, 요 정도 크게 나오는 건물 자체가 많이 없어서 아마 좀 이런 스타일을 찾으신 분들은 한번 많이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 정도면 2,000에 40이면 A급으로 봅니다. 1,000에 50이면 그래도 찾아볼 수 있지만, 요런 집들도 융자도 없어서 보증금 많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500에 50으로도 아주 괜찮고, 2,000에 40으로도 아주 괜찮습니다. 사실 1,050으로도 괜찮은 편입니다. 크기가 커서. 여기까지.